자, 오늘 차량은 G80입니다. G80 2017년식이고 이제 키로수는 한 16만 키로 뛴 차량이고요. 아, 오늘 고객님 인연이 몇 개월 전이죠, 사장님? 한 석 달 전. 네, 석 달 전. 해외에서 전화가 와서 난 또 그 스팸 전화인지 알고 안 받다가 연결이 돼서 아 사실은 국내에 언제쯤 들어가서 이제 차 한 대 구입해서 할 거다 하셔갖고 그때까지도 할인 행사 해드릴 수 있냐 해서 제가 확답을 하고 할인 행사가로 오늘 진행했고요. 탄 흡기에 R타입 들어갔고 탄 중통 엔드 쪽 중통에 그 탄 두 개 들어가고요. 배기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 두 통만 오늘 장착을 하고 테스트 나왔고요. 굳이 세팅값 말씀드리면 한 85% 세팅값은 됩니다. 여기 신호등에 70km 하나 있고요. 그거 지나서 키로수 없으니까 한번 슬쩍 밟아보기도 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차가 지금 사장님이 구입하시고 한 달 타보셨다고 했는데 좀 달라진 게 있는지만 느끼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1차선 들어가셔도 되고요. 가속력이 좋아져요. 전에보다 엑셀을 덜 밟아도 차는 잘 나가고 좀 빠르게 느끼시는 분은 엑셀이 좀 민감해졌다 그 얘기도 하시는 분 계시고요. 장착 전에 사장님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사장님 말씀 귀담아 듣고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일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엑셀 뛰시고요. 벌써 뛰었죠? 이게 계속 밀잖아요. 이 미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뗐다 다시 뗐다가 떼보세요 한번. 떼도 브레이크 밟다 떼도 또 튀어나가려고 그래요 차가. 그래서 이제 전에보다 항속 주행이 길어진 만큼 매번 말씀드리지만 엑셀을 미리미리 뜨세요. 멀리 신호 보고 뛰면은 그러니까 전에 같은 경우 우리 걸 장착하기 전에는 이쯤에서 엑셀을 뛰고 있으면 속도가 줄다가 거의 다 와서 브레이크 살짝 잡으면 되는 그 습관이 바뀌게 됩니다. 더 멀리서 떼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원래 하던 습관대로 하다 보면은 그냥 차가 계속 밀고 가기 때문에 급브레이크 밟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제 주의하시면 돼요. 네. 멀리 신호 보고 차간거리 보고 엑셀을 미리미리 뛰는 거. 네. 속도를 이용해서 그것만 하셔도 연비에 많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뭐 전자에 설명도 드렸지만 연비가 뭐 이거 달면 뭐 20% 30% 좋아져요. 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게 나온 차도 있지만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는 경우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10% 내외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사실은 10%만 좋아져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갖다가 일반 소비자가 아 10%밖에 안 좋아져요 이런 분들이 생기기 시작한 이유가 과대 광고를 하는 업체들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거긴 더 비싸니까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하십시오. 전 그래요. 그거 하시고 그거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장착하고 좋아진 고객분들이 좋아진 만큼 또 전화를 주시는 걸 그대로 유튜브에 통화 내용을 허가를 득하고 올려드리고 그러고 있거든요. 사장님이 타보시면서 좋아지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만에 하나 뭐가 좀 이렇게 틀려서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인을 찾아드려요. 그 원인이 가장 많은 게 얼마 전에 엔진오일을 교환했대. 근데 엔진오일 교환하면 원래 더 가볍게 잘 나가는 느낌을 받았는데 안 나가더래. 우리 거 장착하고 그때 느낌이 안 나오더래. 와보세요 했더니 그 엔진오일도 적정량을 넣어야 되지 더 많이 넣게 되면 차 안 나갑니다. 그런 것도 모르시는 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 보면 우리가 조금 딱 빼주고 나면 아 이제 잘 나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 걸 했는데 또 이거 뭐가 안 좋아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소비자 입장인 건 이해는 하는데 봤어요. 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나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지식적으로 좀 아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우리 거를 달고 안 좋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아지는 경우가 생기시더라도 전화 달라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책임을 같이 져 드리겠다는 거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고 24시간 전화는 받습니다. 자다가도 전화는 받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새벽 2시에 전화한 적도 있어요. 술 드시다가 친구들이랑 막 싸우다 전화 온 거야. 그런 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말도 안 된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 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브레이크 일부러 네. 그 액셀레이터를 떼봤는데 네네네. 약간 오르막에서도 네. 좀 항속 능력이 좀 좋아지죠. 좋아지죠. 예. 네. 그렇게 돼요. 여기 이제 내려갈 때 뭐 한 60 정도 60 전후만 맞춰 놓은 다음에 엑셀 떼보세요. 그러면 가속이 쫙 됩니다. 원래는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내리막에서 떼면 차 무게가 있으니까 가속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내리막에서 엑셀 떼면 엔진 브레이크 걸지 딱 걸리면서 차 속도 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속이 증강되고 와류를 치고 냉각수의 그런 것들이 다 순환이 되면서 차가 계속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에 발만 올려놓고 속도 줄였다 졌다 하면은 그 엑셀레이터를 안 밟았을 때는 기름 분사량이 없기 때문에 엔진 구동 자체에 기름만 소모되지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기름 소모되는 것들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연비 좋아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내리막에는 네.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엇갈리는데 네네네. 보통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중립으로 넣거든요. 네, 그러지 마세요. 중립으로 네, 넣고 네. 하는데 네. 그걸 중립으로 안 넣고 그 뒤 상태에서 네 지금 떼보세요. 상승 운전이 네. 되면 네. 그걸로 저는 효과 충분히 봐보세요. 지금 60에서 네. 뗐어요. 네. 이 내리막이 심한가요? 그렇게 심하지 않죠. 그렇죠. 지금 근데 거의 70 같잖아요. 네. 60에서 뗐는데 이렇게 바뀐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 신호가 안 걸리고 하면 이 항속 중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네. 그 정도만 돼도 효과. 아 그럼요. 이제 여기서 유턴할 거니까 브레이크 조금씩 잡으시고요. 아, 차 상태도 워낙 좋네요, 사장님. 네, 그래서 샀어요. 네, 네, 그러네. 네. 차만 잘 구입하면 굳이 신차 타가지고 뭐 그럴 필요 없고요. 아, 그렇죠. 그럼요. 네, 내 성향하고 내 저거에 맞게끔만 맞는 차만 만난다면 괜찮죠. 근데 이 또 딜러들이 워낙 많아지면서 착실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간혹 좀 차를 갖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인식이 좀 많이 안 좋아진 게 있어서 그렇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아직 네. 그 우리 지구는 돌아가는 겁니다. 멸망 안 하고. 그 10만 넘어가는 차는 안 살려고 했는데 이 차는 15만 대인데도 네네. 실제로 해보니까 엔진 자체가 너무 상태가 좋았고 네, 맞아요. 이제 파워나 네. 이런 게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그럼요. 연비만 이제 해결되면 되겠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피니시 모터스 온 거고 네네. 말씀하신 대로 네. 뭐 약간 내리막이나 평지 상태에서 네. 엑셀을 떼고 항속 주행이 유지가 되면 네. 그러면 값어치는 충분히 예, 탄이 한다. 그렇죠. 이렇게 그런 네.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유턴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이 얘기를 이제 미팅을 좀 해 보니까 워낙 뭐 옛날 그 이런 자동차 관련돼서 연비 출력 매너 좋다는 제품들을 실질적으로 접해 보기시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게 빠르신 거예요. 네. 근데 생소하게 차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매연이 막 새까맣게 나온 상태에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아 좋아질 수밖에 없는 원리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약 300m 전방에 시속 70km. 사실은 사람들이 믿기까지가 어렵지 장착해보시고 타보시면 알거든. 오르막 지금 엑셀 뛰었죠. 네, 저 밑에서 그거 다 해보시 잘하셨어요. 원래는 더 전에 섰어야 될 거예요. 근데 밀어주는 게 달기 전보다는 좋아진다라는 거죠. 예. 과다 경고 안 하고 그냥 그대로만 합니다. 거의 이 테스트 영상 보시면 사장님 말씀하시는 게 녹음기 틀어놓은 것 같아요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어찌됐든 그거 포인트를 다 느끼셔야 내가 돈을 내도 아깝지 않은 거거든요. 그거 못 느끼면은 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포인트기 때문에. 네. 일단은, 장착하시고, 냉각수 첨가제라든가, 워시액 첨가제라든가, 첨가제 종류만 빼놓고는, 고스트시지만 빼놓고, 나머지는 50일 동안 탄데 난 모르겠다 하면 전액 환불해 드리니까, 믿고 해보시라는 건데, 그렇게 해도 사실은, 그게 정말 좋아요. 이 질문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 시장이 그래요. 한번 일부러 쭉 한번 밟아보세요. 가속되는 것도 상당히 틀려져요. 가속발이 좋아진다는 말 있잖아요. 어찌됐든 흡기, 탄 흡기하고 탄 배기 이런 종류들이 저속, 중속 타입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저속, 중속, 고속에 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운전자의 운전 스타일이라든가 차를 어느 정도 운전한다든가 이런 게 맞춤형으로 하기 위해서 세분화 시켜준 것 뿐이고 다 효과는 있으니까. 사장님은 항속 중 잘 하셔가지고 연비 많이 뽑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맞아요. 굳이 밟고 다닐 필요는 없긴 해요. 필요할 때만 밟으면 되는 거고. 이런 데는 내리막에도 불구하고 이제 굴곡이 있으니까 타이어 마찰 개수가 있으니까 많이 증가하는데도 계속 유지해야 되면서 쫙 가잖아요. 좀 올라가네요.
여기 70km나 있습니다. 여기 70km 지나면 없으니까 1차선으로 계속 직진하셔서요,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한 10분 정도 운행했어요. 사장님 느끼시는 거, 장착 전하고 후 그냥 느끼시는 거 솔직하게 여쭤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일단 정차할 때 네네네. 소음 진동 전화하고 느낌은 알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게 확실히 느낌이 조금 왔어요. 소음 진동 그것까지도 네. 아주 미세하지만 좋아진 거 전 좀 예민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예. 그리고 항속 주행 오르막에서도 떼보고 내리막에서도 떼봤는데 네. 내리막에서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오르막에서 의외로 네. 버텨주면서 간다는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오케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느껴봐야 돼요. 그렇죠. 네, 더 좋아지니까요. 네. 그거는 타면서 운행을 해주면서 더 좋아지는 건 저희가 네. 데이터로 다 나온 거기 때문에 네. 내리막은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엑셀 좀, 뜨셔야 되고 지금 네. 네. 좀 이렇게 방지턱이 아니라 이게 홈판원이 네. 있어서 노면 상태가 오르지 못하고 이런 데가 있어서 감안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네. 잘 나가네요. 잘 나가요. 엑셀 뗐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이제 교통 상황을 앞을 보고 내가 엑셀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약간 멀어지면 또 살짝 지그시 밟으면 또 나가주고 그런 식으로 운전하시면 돼요. 네. 사장님은 일단 오늘 장착하신 이유는 차는 워낙 불만이 없어서 좋았으니까 연비만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워낙 그 연비 운전도 잘하시고 하시니까 돈 많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운전하면서 옆에서 이것만 봤지만 운전한 스타일 딱 보면 다 나와요.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꼭 거쳐도 한 번씩은 좀 차는 밟아줘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저속, 중속, 고속을 이슈가 우리 제품이 들어간 만큼 인식을 해야 되니까 냉각수 첨가제는 냉각수가 다 순환, 한 바퀴 순환될 때까지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네. 온도도 실질적으로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더 효과 보면 이제 RPM이 좀 떨어져서 다 기하 변속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기하 변속이 이루어질 때 그 조그만 그 자동으로 변속이 되더라도 미션 충격이 있던 게 거의 없어지는 식으로 더 좋아집니다. 네. 지금 잘 밀죠? 예, 네,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면 또 이제 틀려지는 거예요. 가시면서도 또 좋아질 거예요. 여기 말고 저 다음 신호에서 유턴해서 들어갈 거고요. 전화 좀 자주 주십시오, 사장님.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네.